suis un légendaire. Oh, j'ai le marteau. J'ai le marteau. Nice. Oh. About freaking time. All right, I'm gonna stop. Ooh. Hey. Epic. Epic space is small. Thank you. Thank you big 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타임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빅타임이라는 게임은 빠른 액션 전투와 시공간을 넘나드는 시간여행 테마를 가진 블록체인 MMORPG 게임이며, 이게 게임 방식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보스 몹을 잡아내고 아이템을 얻고 그 아이템으로 강화를 하고 이런 형식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고대 미스터리와 미래 문명을 탐험하며 역사 속에서 전투를 벌이고, 적을 처치하면 디지털 스리프보다 모래시계를 착용하고 던전을 플레이할 경우 토큰이 드랍됩니다. 빅타임 토큰을 획득해서 게임 내 재화처럼 사용할 수 있고, 뭔가 업그레이드 하거나 장비를, 아니면 게임 내에서 장비를 사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통의 최근 게임 모델들은 페이 투 윈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지불할수록 이제 이기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빅타임은 최근의 게임들과 다르게 옛날 방식의 실력하고 전략이 게임에서 성공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빅타임에는 총 6가지의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을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타임 워리어, 섀도우 블레이드, 퀀텀 픽서, 크로노맨서, 4가지의 클래스와 배틀맨서, 데크 블레이드 두 가지의 히든 클래스 직업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을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해서 게임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타임 게임 플레이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웹3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매끄럽게 웹3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빅타임은 기존 게이머들한테 되게 원활한 웹3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 트위치, 디스코드, 트위터 아이디로 언제든지 로그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크립토만 받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언제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할 때 지갑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빅타임 아이디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아이디를 사용해서 KYC 인증 및 월렛 등록을 하면 자산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대한 커뮤니티입니다. 25만 명이 넘는 트위터의 팔로워와 디스코드 서버에는 이미 35만 명이 넘게 조인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스트리밍하는 트위치 스트리머가 4천 명이 넘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천 명이 넘는 트위치 스트리머는 압도적인 숫자인 게 바로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NFT들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 공간이라고 불리우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틸리티 NFT하고 제작을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있고 개인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에다가 나만의 전시, 나만의 컬렉션 이런 것들을 모아둘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틸리티 NFT는 타임 워든이라고 하는 모래시계 제작 및 충전이 가능합니다. 모래시계를 착용하고 던전을 돌면 빅타임 토큰이 드랍됩니다. 그리고 용광로라고 불리는 포지는 무기 NFT를 제작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머리, 여기는 방어구 NFT를 제작 및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빅타임과 웹2 게임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들은 코스튬 직접 게임 제작사 측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빅타임은 절대 게임 제작사 측에서 코스튬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직접 싸워서 스킨을 수집하고 제작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플레이어가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많은 웹3 게임들이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모래시계를 사용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 빅타임 토큰이 드랍되는데, 빅타임 토큰은 활성 사용자 수에 따라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빅타임 토큰이 드랍되고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닌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밸런싱이 되는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타임 토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나 팀 지분이 전혀 없는 공정 출시 형태입니다. 페어 런칭을 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만 토큰이 드랍되는 구조입니다. 빅타임 경제 모델 설명 위키를 링크로 걸어둘 테니 한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빅타임 토큰들을 사용하는 사용처는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포털이라는 곳이 있는데, 프레스티지 포털과 공간 소유자, 스페이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중에 하나죠. 포탈은 특정 스킨을 착용하거나 토큰을 사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하고 프레스티지 포탈에서는 디지털 수집품과 토큰을 드랍받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해서 한정판 코스메틱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빅타임은 완전한 경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빅타임 토큰, 그리고 모래시계, 빅타임 리더보드, 프레스티지 포탈, 그리고 다양한 코스메틱들, 작업대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작업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머리나 이제 포지, 용광록 이런 것들입니다. 미스터리 박스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좋은 코스튬이나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빅타임 게임을 참가하는 방법은 현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프리시즌에서는 크리에이터 아니면 스트리머 등 엠버서더를 통한 초대 코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공간 소유자, 스페이스 NFT를 구매했던 분들에게 게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리더보드를 기준으로 에어드랍도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은 레벨업을 하거나 프레스티지 포털에 입장하거나 코스메틱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초대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빅타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영상을 마쳤고 다음번에는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쁘다.